자, 이제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이 시작이 됐고, 이 지역은 김상준 선수의 스타팅 포인트고요. 11시입니다. 그리고 5시 지역에는 네, 김도욱 선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에이스 결정전을 가게 되지 않는다면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또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그다음 푸저푸저 이렇게 두 경기가 네, 남아 있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에이스 결정전을 가게 된다면 테란 대 테란이 네, 될 만한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네, 기정사실화. 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떤 팀의 모든 것을 짊어질 만한 선수가 지금 딱 떠오르는 그두 선수밖에 없으니까 네, 네,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요. 영어 20명. 네. 그쵸. 부정할 수 없죠. 다승 1, 2위를 또 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제 전체 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오. 아, 어떡하지? 제 빚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좋은 게 아니네요. 부채도 재산입니다. 네. 그만큼 거의 뭐 확실시 되겠죠? 확실시 되죠.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네. 같고요. 일단 그러려면은 진짜 김상준 선수가 좀 활약해주면서 2대1 만들어 놓고 5세트, 6세트까지 어제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는 건데. 네. 예. 경기력이 그렇게까지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이 김상준 선수가 그런데도 이제 그 KT 쪽에서 계속해서 이 김상준 선수를 또 앞세트에 투입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예,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포스트 시즌도 다가오고 어느 정도 시즌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 김상준 선수가 KT에 온 어떤 그 이유 그걸 이제 본인 스스로가 보여줘야죠. 네. 김도욱 선수가 좀 앞마당 우범지대를 슥 훑어서 가서 여기다가 정탑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네. 자, 토스전은 이런 진짜 시작이 일반화돼가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예, 믿을 네. 수 없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저게 완전 우리는 또 아니다 보니까 네. 예, 전략적으로 초반에 무조건 한번 꼬고 들어가는 게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트렌드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저게 거의 뭐 토스 대 토스 보면은 어느 한쪽은 꼭 저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네. 예, 어느 한쪽은 꼭 이렇게 정찰을 하고 약속이 나는 듯이 말이죠. 예. 예, 물론 이제 선수의 스타일이겠지만 참 신기합니다 이런 것도. 네. 자, 여기다 뭘 건설할까요? 바로 황혼회였습니다. 네, 약간 좀 심리전을 걸죠. 아무래도 저 위치 같은 경우는 김상준 선수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좀 힘든 지역일 수가 있어서 그리고 지금 몰래 건물만 찾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도호 선수의 저 빠른 황혼회의 타이밍을 재는 게 사실상 힘들어졌어요. 그렇죠. 뭐가 수정탑이 좀 부족하네 정도. 네, 근데 들어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네, 모서리 나왔어요. 네, 그냥 아무래도 집 주변만 훑어봤어요. 네, 전진 우주 관문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 김상준 선수가 자, 황혼회 완성됐고, 그 다음 건물은 암흑성소. 네.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지금 4분 30초에 올라가고 있는 거라서 진짜 빨라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암흑성소일 수 있거든요. 네, 예. 최적화죠, 진짜. 네, 그랬는데 김상준은 이관문 출발. 거의 로봇공학 시설을 빨리 지어주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 뭐 항원우회나 우주관문이 올라갈 만한 확률이 높은데 우주관문 올려주고 있네요. 자, 저 탑타정 봤다면 전진수정탑이라도 어떻게든 지금은 방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오. 루트상으로 본다면은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김상준 선수는 상대방의 전략적인 플레이를 모두 다 대비해주는 좌측은 탐사. 근데 왜 빼나요, 우선에? 오오야. 예. 아. 빠지네요. 예, 이러면 호되게 당할 확률이 높죠. 이게 물론 예언자를 뽑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예언자는 달릴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예언자는 예, 말씀하시죠. 탐사정이 앞마당 가는데. 자, 그런데 아, 삼관문 이거는 아, 봤어요. 아, 근데 예. 거기 말고 또 있어요, 수정탑은. 그렇죠. 이게 하나라고 생각하면 예, 이게 큰 오산입니다. 그게 진짜고 그건 봤어요. 보험이에요. 봤어요. 봤어요. 시야에 들어왔는데. 예, 저 그래도 우주관문 취소? 아, 그래도 우주관문 취소! 아, 이거 아까 취소했어요, 우리 검찰. 예, 망했어요. 나옵니다. 나왔어요. 이거 자, 망했어요. 문이 이건 봐야죠. 이건 봐야겠죠? 그물그물을 보지 못한다. 이건 봐야! 끝날 수 있어. 김상준 눈이 동그랗았어요. 로봇코스 마무리됐습니다. 김상준 생각이 너무 많았네요. 아, KT 오늘 안 빼는데요. 네. 타이밍에 지지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아, 우주관문을
취소하고 관문을 가서 오히려 예언자라도 나아줬으면. 예, 로봇공원 취소 공격받는데요. 이 얘네들이 가서 뭐 어떻게 하지? 실제! 아, STX 그리고 아, KT! 야 인도가 참 잘하네요. 예. 네, 참 영리하게 게임을 풀어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건물 지을 것은 충분해. 네, 네 김도 진짜. 그 지역에 지어놓고 전진성 탑에서 암흑기사 딱 두 개 동안되는 순간 정말 말 그대로 GG입니다. 네, 생각이 많았어요. 김상준 선수가 아, 너무 네. 생각이 많았고 어쨌든 건물 자체는 전부 다 찾아다녔으니까 네. 뭐 암흑기사가 와도 타이밍에 오지 않겠지. 네. 그런데 김도우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암흑기사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3대0.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 큰일 났는데요. 네.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남은 일정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스코어가 3대0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성욱 선수와 조호성 선수, 과연 주성욱 선수가 특급 소방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